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볼 이한입니다. 상담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유튜브 동영상에서 영상의 제목 오른쪽에 보시면은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가 있어요. 그걸 클릭하시면 상담 신청 링크를 클릭해서 기본적인 신청 과정을 읽어보실 수가 있고요. 가격도 계좌도 거기에 다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더보기로 보기 싫으신 분들은 유튜브 채널에서 제 채널에 정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정보를 클릭하셔도 상담 신청 링크를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꼭 읽어보신 다음에 신청 부탁드리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참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시간은 한국 시간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밤 9시까지이고요. 그 앞이나 그 뒤에 운영 외 시간에도 유동성 있게 상호 협의에 의해서 상담 가능하세요. 또한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습니다. 특히 국제 전화로 가끔 이제 전화를 시도하시는 분들이 몇년 전까지 계셨었는데 제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모르는 번호 자체가 좀 겁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모르는 번호는 죄송하지만 무작정 들어오는 전화는 제가 받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메시지로 남겨주시고요. 메시지도 해외에 계신 분들은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서 거기 안내 사항에 있는 몇 가지 메신저들이 있어요. 거의 대중적으로 사용하시는 메신저이고, 그거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꼭 답변을 드리고요. 인터넷으로도 통화가 가능하세요. 그리고 국내에 계신 분들은 일반 문자로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 번호로 통화 가능하시냐고 여쭤보고, 읽어보셨냐고 여쭤보고, 답변 주시면 바로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이한입니다. 조금 시원해진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덥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기다리셨던 1968년도에 태어나신 원숭이띠 무신년생 분들의 미리 보는 2022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이 약식으로 된 구역 주사위 점을 쳐보겠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지켜봐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 영상을 처음 보게 되는, 이게 뭐지? 라고 이렇게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혹시라도 점사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더라도 담백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간혹 이제 나쁜 개가 나올 때도 있고, 좋은 개가 나올 때도 있는데, 그냥 앞날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고 계획을 잡거나 또 조심하는 그 활용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쳐볼게요. 지금 점사 나왔고요. 여기 깨끗한 종이를 준비해 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잘 보이시도록 그대로 옮겨 왔고요. 윗개가 우선 산이 나왔고, 호수가 나왔고, 세 번째 요가 바뀌었습니다. 자,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산택손이라고 하는 괴에서 산천대축이라고 하는 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우리 1968년생 분들
이제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이 괘는 손지대축이라고 하거든요. 대축이라는 것은 크게 쌓는다라는 의미예요. 크게 쌓아서 올린다는 뜻인데 사업을 하시거나 또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많으시죠. 장사하시거나 일반 직장인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새롭게 시작하시는 창업은 가급적이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조금 미루시거나 그래도 좀 힘이 들더라도 참으시고 다른 사람 밑에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 생활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뭐 돈을 빌려줘야 하는 일이 있다거나 보증을 서야 하는 이런 금전거래들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 2022년도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다 통틀어서 거래 자체를 하지 마세요. 금전거래, 특히 사적인 거래 같은 경우 매우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동은, 이동이라고 한다면 이사,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사고 여기에는 이제 문서원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부동산 거래 등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동운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상담이 들어오는 편인데 그 문서운하고 이사운에 이제 저희가 서류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잖아요. 이 문서라는 것이 내 사인이 들어가거나 내 도장이 들어가거나 근데 여기에 이제 대립관계가 같이 끼어요. 다툼이 보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계약관계가 오케이가 된다고 하더라도 내게 실질적으로 떨어지는 이득이 없습니다. 즉, 이 서류에 관한 문서에 대한 아주 번거로운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떤 공인중개사라든가 또 자격증, 승진시험 이런 시험을 2022년도에 준비하고 계신 상황이 있으시다면 가급적 본인의 수준보다는 낮춰서 지원을 하시는 것이 맞고 이걸 저희가 하향 지원이라고 그러죠. 하향 지원 하시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승진시험 이것도 기회가 많이 떨어져요. 다음 기회로 보류하시는 것이 좋고 전체적인 시험운 자체는 내 노력에 비해서 운 자체로는 불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배우자를 찾으시는 분들 이것도 이제 아까 이동운하고 연관해서 같은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 혼인관계 그리고 연인관계 이런 이제 맺어지는 관계들 이 관계들도 성사가 되기가 좀 어려운 감이 많아요. 이 대축으로 가는 과정 첫 개가 산택손이었기 때문에 산택손은 윗개가 산이고 아래가 흘러가는 물이거든요. 물은 막히는 겁니다. 이 택은 호수니까 거의 물과 비슷해요. 내가 어떤 경험을 겪기 위해서 배우기 위한 과정으로서 일단 손해를 입거나 시련을 겪고 그 과정에서 배움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즉 2022년도에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큰 마음 공부가 되실 수 있는 해고요. 건강이 그래서 나빠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적인 부분의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건강 자체가 많이 어려워지고 질병이 발견이 될 수 있고 가급적이면 육체적으로는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좋고 대립관계가 예상이 된다는 것은 본인이 아무리 상황이 내가 유리하다 하더라도 소송 자체가 소송이나 송사 그러니까 관제수가 얽혀있죠. 이 부분이 내게 불리하게 굉장히 번거롭게 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합의를 보시거나 화해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즐기기 위한 여행도 추천드리지 않아요. 2022년도에는 여행을 간다고 하시더라도 지나치게 쾌락주의로 가시게 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쉬시는 것도 푹 쉬셔야 되고요. 예후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았다고 해서 완전히 100% 완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예후에 신경을 쓰셔야 되세요. 그 이후에 또 이제 몸의 컨디션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심하셔야 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큰 겁니다. 큰 거고 이거는 띠벨로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안 맞는 게 원래 맞고요.
그러니까 띠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러분들과 저는 띠동갑이거든요. 제가 68년도보다 12년 뒤에 태어났으니까 다른 띠보다는 같은 원숭이 띠로서 이 괴에 대해서 조금 더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더 확률이 올라가지 않나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인신충하는 해이기도 하고 생각을 해봤을 때 또 60년 만에 목 기운 자체가 크게 올라가잖아요. 명리적으로 풀 건 아니기 때문에 더 깊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우선은 조심하고 자중해야 되는 해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사위는 치우고 주역 타로 카드, 이 주역을 기초로 한 타로 카드입니다. 일반 타로가 아니거든요. 괴를 중심으로 해서 흐름만 볼 겁니다. 총 12장을 뽑을 거예요. 그래서 양력으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명리로 할 건 아니기 때문에 1월부터 12월까지 제가 이렇게 섞어서 자 이제 섞어서 펼치겠습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 7, 8, 9, 10, 11, 12 다 뽑았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 잘 보일 수 있는 각도로 뒤집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다 이제 모였고요. 이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잘 안 보이는 것은 제가 이렇게 카메라 위로 올려드릴게요. 자, 드디어 1월달입니다. 뇌천대장이라고 하는 괴가 나는데 우리 원숭이띠분들 큰 에너지가 들어왔어요. 아직 명리적으로는 새로운 해가 시작되기 직전의 달이고 또 1월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춥잖아요. 에너지가 크게 들어왔다. 이 뜻은 아직까지는 새해 운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사람에게는 땅까지만 하늘, 땅, 사람 이 순서로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는데 명리적으로 우리 주역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는 달이에요. 개업을 하신다거나 물론 불리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 길 아니면 갈 수가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 의식주 자체도 크게 어려움이 없고 1월달 달운으로 보는 거니까요. 30일 동안. 새로운 일을 하시거나 새로운 것을 버릴 수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여유가 좀 넘치고 대체적으로 건강하시기 때문에 1년 중에서 1월 달에 가게를 내신다거나 아니면 이직을 하신다거나 이런 상황들을 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고 1월에 하셔야 되는 이유가 2월에 불리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2월에 지금 제가 집어든 이 괴가 바로 수상건이라고 하는 괴거든요. 어려움을 뜻하는 물 그리고 막히는 산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2월은 실제로 사람에게 새해 운이 들어오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목이 들어오기 때문에 바빠져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는 원숭이 띠다 보니까 이 목운이 들어왔을 때 잠시 주춤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괴 형상답게 2월은 운 쪽으로는 주춤합니다. 그 주춤한다는 뜻이 나가는 돈도 많고 그리고 현금 융통하는 부분에서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고 또 세금 문제 같은 부분이 막힐 수도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대인관계 같은 경우에는 복잡하게 꼬일 수가 있는 부분도 있고
적극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대처하기보다는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실 수가 있고요. 자신의 의견을 조직에서 잘 드러내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 연달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까요? 한 가지 일을 이제 마무리하고 고비를 넘겼더니 또 비슷한 고비가 다른 방향에서 터지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2월에는 새로운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미숙한 일을 뭐 어떤 무모한 도전으로 초조해 하시면서 그 상황에 끌려가시는 변수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빨리빨리 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천천히 가셔야 되시고 그리고 들어오는 수입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활동성이 위축되고 제약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3월달 풍천소축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이거 조금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윗괴가 바람이라고 하는 큰 에너지가 불어 들어오고 아래는 하늘이 떠받들고 있는 괴의 형상입니다. 자, 3월은 본격적으로 이제 그 꽃이 만발하고 이제 봄이 왕성해지는 계절이잖아요. 금전적으로는 사업가든 직장인 분들이시든 장사를 하시든 그 들어오는 돈이 있어요. 들어오는 돈이 좀 있고 좀 있다는 것은 규모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만약에 3월에 시작을 하신다고 하면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방해가 있어요. 지금 힘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한결같은 태도를 유지하셔야 되고 상대방의 진짜 의중,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시고 내가 기다리고 있는 적재적소의 타이밍은 아니기 때문에 이 3월에도 건강관리라든가 대인관계 막힘이 예상이 되어서 2, 3월 달 모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실 것으로 예상이 돼요. 눈치를 좀 많이 볼 거예요. 상대방의 뜻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촉이 많이 떨어집니다.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이 1년 중에서 2월과 3월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고요. 이제 4월 달 보겠습니다. 이 괴는 택천캐라고 하는 괴입니다. 이 택천캐라는 것은 택은 막히는 물이 들어온 호수 그리고 천이라는 것은 하늘입니다. 어서 빨리 결정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본 뜻을 말씀을 드리자면 머뭇머뭇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만 보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그만 일어서야 한다는 뜻이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그동안 노력을 해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안 되는 것은 빨리 접으셔야 되고 내가 투자했던 사람이 더 이상 성과를 낼 수 없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이제 그만 어떻게 해야 할지 잘라내야 할지 이제 권유를 해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해야 할지 사업가로서 또 그런 결정을 어렵지만 내리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기업과 거래를 하던 아니면 개인과 거래를 하던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꼼꼼하게 하셔야 되시고 2, 3월 달에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들어오는 돈은 많습니다만 지나친 욕심은 더 우리가 어려운 판단을 끌고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잘라내고 정리하는 쪽으로 이 운을 쓰시고요. 정말 착실하게 10년 정도 이렇게 밟아오셨던 과정이 있고 큰 어려움이 없었다 하시면은 그대로 밀고 나가시면 됩니다. 이번 달 운 같은 경우는. 그런데 1년, 2년 이렇게 했는데 성과가 없어요. 그럼 이제 접으셔야 되는 부분이죠. 대인관계는 좀 복잡할 수 있어요. 상대방과 대립관계에 싸우거나 조직에서 의견이 안 맞아서 불편한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뤄왔던 일들, 미뤄왔던 치료들 이런 것들은 빨리 하시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상반기 내내 이제 그 앞에 주사위기에서 말씀드렸던 6월달까지 계속 이제 자잘한 어려움들이 닥쳐오는데 5월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5월은 택수건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이렇게 보시면 양사이드에서 딱 꼬여 있잖아요. 막혀 있습니다. 이 택은 호수이고 물은 말 그대로 구덩이 감에서 출발한 괴이기 때문에 역시 어려움을 뜻하는 부분이에요. 주변에서의 방해 작업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운적으로 일단 타이밍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어떤 타개책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렇죠. 좋은 운이 있을 때는 쉽게 내가 노력을 덜 해도 쉽게 얻어지는 것이 있는 반면 운이 떨어질 때는 힘을 비축해야 되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것이 가장 최선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5월 달에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행사가 많잖아요, 사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이게 대표적인 것만 해도 행사가 벌써 3개가 있는데 내 눈을 흐리는 유혹이 들어와요. 뭐 이 사업을 하면 잘 된다더라. 여기 투자하면 잘 된다더라. 여기 우리 회사에 오게 되면은 지금 현재 계신 것보다는 훨씬 더 큰 비전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내 귀와 눈을 흐리는 인연들이 들어오고 또 내가 외로워서 내가 사람을 찾아다닐 수가 있거든요. 나가는 돈이 많습니다. 이성관계, 부부관계, 감정이 솔직하지 못해서 역시 진실된 부분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건강 역시 자칫 집착을 하거나 과로로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상반기 마지막 6월달입니다. 이괘는 산수몽이라고 하는 괘인데 참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윗괘는 막히는 산이고 아랫괘는 어려움을 뜻하는 물인데 몽이라는 것은 여기 태양이 보시면은 본인 사이즈보다 크게 보이지 않나요? 나의 미숙함으로 인해서 마치 어린아이가 라이터를 가지고 놀듯이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은 열매가 익지 않았다. 아직 내가 꾸는 것이 꿈일 뿐이고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지 않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애매한 상황일 수 있어요. 잘 될 것 같지만 불확실한 비전. 그리고 이제 금전적인 부분, 직업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본인의 판단을 믿으시면 안 돼요. 오롯이 정말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즉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게 조언을 들으시고 전문가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나아요. 재무관리 부분에서도 불확실한 부분이 당연히 생길 것이고, 그리고 이제 돈이 나가는 부분들은 다 명분이 뚜렷해야 되는데 확실하지 않은 돈 씀씀이가 계속 이어질 수 있거든요. 계산서를 받지 않고 거래를 싸게 한다고 이렇게 왔다 갔다 거래가 된다거나 불분명한 거죠. 그래서 내부적인 관리 체계가 무너지거나 떨어질 수가 있고 상대방과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의중을 읽을 수가 없어요. 애매한 태도를 나도 취하게 되고 상대방도 이제 좀 헷갈리는 거죠. 미숙함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모두. 공부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지만 길이 막히는 거죠. 그래서 6월 달에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상반기가 너무 힘들었다. 하반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계산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 캄캄해질 수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죠? 조언을 받으러 가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내가 아쉬운 상황입니다. 자, 이제 7월 달입니다. 휴가가 들어오는 달이죠. 이게는 이제 하반기로 돌아서는 첫 개고요. 다행히도 하반기 딱 첫 개로서 아주 좋은 개가 나왔어요. 태위택이라고 하는 개거든요. 위와 아래가 모두 같은 개인데 잔잔하게 호수가 모여서 개울물들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어서 가듯이 기쁨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잠깐 이제 그동안의 고생들이 보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죠. 금전적으로 매우 풍족해질 수가 있고 당연히 또 그와 상관없이 쓸데없는 돈이 좀 많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금전 흐름은 계속 융통이 잘 되는 달이거든요. 또 연애나 어떤 대인관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흐름입니다. 잠깐 간보기 위해서 들어오는 인맥이 아니고 앞으로 알고 지내는 그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는 인맥들이 들어오고 이제 음식이라든가 드시는 것들 모두 이제 에너지가 좋은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왕성하게 섭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달에는요 갑자기 운이 잘 풀린다고 그래서 막 기뻐하고 샴페인 터뜨리고 이런 게 아니라 잘 또 안 돌아갈 때를 대비해서 아끼고 자중하시고 겸손하셔야 되는 때입니다. 이제 8월 달 보겠습니다. 8월은 명리적으로는 가을이 시작이 되죠. 이 괘는 지수사라고 하는 괘입니다. 윗괘가 잘 보이도록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윗괘가 땅이고 아랫괘는 어려움을 뜻하는 물이에요. 이 지수사괘는 명분이 뚜렷해야 되는 상황이고 8월은 가만 생각해 보시면 이제 더위가 싹 가시면서 8월 중순부터는 본격적으로 생활 전선에서 이제 집중을 하기 시작하시는 타이밍이죠. 이직을 만약에 계획하고 계시다. 또 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하려고 한다면 원래 했던 일이 더 낫습니다. 원래 했던 일을 지키시는 게 좋고 새로운 쪽으로 이직을 하시거나
사업 방향을 이제 틀어야 된다 그러면 나 혼자서 예스 하고 이렇게 추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뜻에 그만큼 동조해주고 동참해주는 무리가 필요해요. 그 사람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셔야 되는 상황이고 8월달 자체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힘을 그 사람들이 실어다 줍니다. 나 혼자서는 힘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아주 뚜렷한 목표 또 설득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꿈보다는 현실을 보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금전적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필요한 만큼의 돈이 탁 들어옵니다. 어려움보다는 결핍보다는 필요한 돈이 적재적소에 탁탁탁탁 세팅이 되고 다음에 이성관계는 일적으로 돌아가는 달이기 때문에 불리하게 판단이 됩니다.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이성관계에 사람은 많은데 내 사람이 없다거나 또 이제 정작 내 마음과는 다르게 그 사람과의 생각이 다르다거나 이렇게 서로 다르게 엇갈리게 흘러갈 수 있는 달입니다. 건강은 이 8월 달에 좀 떨어지네요. 좀 쉬어가면서 일을 하시는 것이 좋고 이제 9월 달입니다.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뇌수해라고 하는 아주 반가운 괴가 나왔거든요. 천둥번개가 이제 위에 포진이 되어 있고 이거는 어마어마한 이제 남성적인 에너지고 밑에 괴는 어려움을 뜻하는 여성적인 물이 나왔어요. 근데 뇌수해의 이 뜻 자체가 이제 어려움이 풀리는 부분이거든요. 상반기 계속 힘드셨다. 그러면 하반기 중에서도 이 9월달, 7월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좋은 부분인데 풀어진다라는 의미니까 말 그대로 굉장히 바빠지고 금전적으로도 드디어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를 이제 이때 가시거나 아니면 마음 잡수셨던 그 새로운 회사 또는 회사를 기존 것을 이제 그만두고 퇴사하고 나와서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달 자체가 바로 9월입니다. 계속 보류되고 지체됐던 일이 있다면 이 9월 달에 마치 막혔던 뚝이 터지듯이 일 처리가 이제 해결이 되실 거고요. 그동안 노력해왔던 것이 어쨌든 큰 결실을 보는 달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건강도 좋아질 거고 이 9월 달에 아팠던 부분도 정상화가 되는 부분이죠. 이성적인 부분을 많이 차리셔야 되는 상황이세요. 이성관계나 대인관계 같은 경우에는 감정이 많이 올라올 수가 있고 내 표정과 내 태도가 상대방에게 많이 드러나서 그것이 약점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한 달로서는 아주 좋은 부분입니다. 드디어 이제 이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가을의 마지막 달입니다. 10월 달이고 이 괴는 지뢰복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윗괴가 지, 받아들이고 순응해야 된다는 땅이고 아랫께는 천둥번개 에너지, 남성적인 에너지가 들어오는 괴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 쥐레복 괴대로 10월달 운 같은 경우는 드디어 이제 시작하는 단계죠. 아까 그 바로 앞달에 이직을 하시거나 창업을 하시거나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다시 운 자체가 리턴돼서 회복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재기가 가능한 부분이죠. 시들시들했던 사업이 있었다면 이 10월 달에는 드디어 활기를 띕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어발식으로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꼼꼼하게 서류나 금전관리는 철저하게 하셔야 되시고 여러 가지 하지 마시고 딱 한 가지 집중을 하시되 또 주변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전 회사 사람들이 연락이 들어오고 예전 인연이 끊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또 내게 들어오는 운입니다. 연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전에 아주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내 인연으로 다시 들어오거나 다시 만날 일이 생깁니다. 건강도 회복되는 흐름이고요. 아주 좋습니다. 이제 11월 달 보겠습니다. 명리적으로는 이제 입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때 겨울이 이제 들어오거든요. 추워지죠. 수천수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윗괴가 어려움을 뜻하는 물, 그리고 아랫괴가 하늘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때를 기다리면서 힘을 길러라 라는 뜻이에요. 본인의 타이밍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나쁜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관조하고
주변 환경과 기회에 기대어서 천천히 가시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어떤 대립관계가 계속되어서 정치적인 그 선을 본인이 따라가기 싫어서 그냥 중립자세를 취하는 달이 될 수 있습니다. 초조해하거나 그 사람의 편에 억지로 서게 되면 굉장히 불편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금전관계나 활동 자체는 위축이 되기 때문에 조용한 달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금전 흐름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나의 활동만 잠시 위축이 될 뿐이지 불편하진 않습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돈은 들어옵니다. 대인관계나 연인관계도 서두르지만 않으시다면 큰 리스크가 없고요. 대체적으로는 건강운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2월이죠. 삼풍고라고 하는 괴가 나왔고 원숭이띠 분들 입장에서는 12월은 행사가 많은 달인데 이 괴가 나왔다고 한다면 연말에 조금 더 아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산은 막히는 산이고 아랫께는 큰 바람이 불어서 올라오는 부분인데 바람이 산 밑에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주변에 변동수가 생긴다는 이야기거든요. 잘 다니고 있던 회사가 불안정해진다거나 본인의 포지션이 더 이상 버티기가 위태로운 상황이거나 지금 일하는 상황 자체에서 한계가 보인다거나 일적으로 아마 생계의 한계가 느껴진다거나 지금 일에서 재미를 더 이상 느끼지 못해서 이 일은 그만두고 드디어 하고 싶었던 생활로 돌아가신다거나 이런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 고민이 많은 상황이 12월 달이 될 수 있습니다. 역시 금전적으로 의식주 자체는 불편하지는 않으시겠지만 또 금전적으로 결핍은 보이지 않습니다만 나가는 돈이 상당히 많고요. 들어오는 돈보단 나간 돈이 많을 뿐이지 수입이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아끼셔야 되는 상황이고 되도록 현금을 축적을 해놓으시고 또 대인관계나 연인관계 같은 경우에는 과연 서로가 진실하게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라고 의문스러운 상황이 생깁니다. 서로 의무감으로 만난다거나 그냥 의리로 서로의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시고요. 건강 같은 경우는 갑자기 나빠지기보다는 오랫동안 알아왔던 증상이 있으실 거예요. 그 증상 때문에 치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중인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2달의 흐름을 보았는데요. 좋은 거 하나도 없네요 라고 하실 분은 아마 안 계실 것 같아요. 저랑 같은 띠이기도 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들 위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보이는 대로 담백하게 읽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좋은 것만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고 공지를 확실하게 올려드린 부분도 있고 우리 원숭이띠 분들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호랑이 해가 우리 원숭이띠 분들에게는 그 평범한 해는 아니에요. 보통은 어쩔 수 없는 이동운이 생기거나 가고 있었던 진로를 비틀어서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거나 또 공부가 안 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공부가 드디어 될 수 있는 공부가 된다는 것은 신체적인 활동 자체가 위축이 될 수 있다는 의미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한 해의 운의 지표를 삼으실 때 제 운세 방송이 조금이라도 정말 요만큼이라도 사소하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 촬영을 했으니까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피드백은 언제든지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른 띠 영상을 곧 시간이 지난 대로 찍으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